선녀의 옷에는 바느질한 자국이 없다는 의미의 천의 무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침체기에 있었던 국내 의류 산업이 IT 기술과 만나서 봉제선이 없는 첨단 기능성 옷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기자입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차로 약 2시간가량 떨어진 이우시에 있는 의류 공장. 이곳에서는 하루에 약 30만 벌의 특이한 옷이 생산됩니다. 재봉선이 보이는 다른 옷과는 달리 봉제선이 없는 옷, 이른바 씀리스 의류입니다. 씀리스란 봉제선을 뜻하는 씀과 빼다를 뜻하는 레스를 합친 말로 봉제를 최소화해 이음매가 거의 없는 옷을 뜻합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디자인과 직조 과정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뜨개질과 같은 편집 방식인데 문이나 글자도 자동적으로 다른 색의 실을 넣어 짜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신체의 부위마다 적당한 실을 선택해 직조하기 때문에 인체의 곡선에 맞는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훨씬 잘 늘어나고 편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평상시에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꽉 조이는 옷을 입으면 피로감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착용감이 편안한 옷을 찾다 보니까 오게 됐어요. 재료 종류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기능을 지닌 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판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조금 붙어야 하는 부분은 스판을 조금 이렇게 굵기를 굵은 것을 쓴다든지 또 이제 좀 풀어져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좀 원사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떤 편직상에서 그 기술 내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조합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던 국내 의류 산업 첨단 IT 기술과 접목되면서 천의 무봉한 옷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윤영입니다.